3년여 전 오촌 조카를 보좌진으로 채용했다 논란이 불거지자 철회했던 민주당 윤재갑 의원이 최근 그 조카를 다시 채용했습니다. 현행법은 사촌 이내 채용을 금지하고 있어 법 위반은 아닙니다만 남은 임기 두 달 동안 월급을 챙겨주려 한다는 윤 의원의 해명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? 이광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. 민주당 윤재갑 의원은 지난 2021년 초 오촌 조카인 A씨를 보좌진으로 채용했습니다. 사촌 이내만 채용을 금지하고 있는 현행법엔 어긋나지 않지만 민주당 윤리규범엔 친인척을 보좌진으로 임명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. 논란이 되자 윤 의원은 A씨를 면직했습니다. 당시 윤 의원은 한 언론에 당의 윤리규범까지는 살피지 못했다고 해명했습니다. 그런데 지난달 A씨가 윤 의원실 6급 비서관으로 다시 채용됐습니다. 윤 의원은 남은 임기만이라도 혜택을 주려고 한 것이라며 법률상 문제가 없다고 했습니다. 열심히 봉사했던 사람이고 국회의원으로서 임기가 두 달 남은 상태에서 6급 비서관직이라도 주어서 사기를 좀 고무시키고 싶어서. 전남, 해남, 완도, 진도가 지역구인 윤 의원은 총선 경선에서 박지원 전 국정원장에게 패했습니다. 윤 의원은 앞서 2022년 대통령실에 사적 채용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습니다. A씨는 국회의원 보좌직원 보수 지급 기준에 따라 윤 의원의 남은 임기 동안 월급 약 420만 원씩을 받을 예정입니다. TV조선 유광희입니다.